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도 병원 경영난에 무급휴가까지 감내하고 있는데 병원 측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노조 와해 시도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노조 탈퇴 강요하는 간호처분 각성하라! 병원이 최근 수간호사 아래 책임 간호사 자리를 크게 늘리면서 대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보직 순환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운 겨울 되기 전까지 탈퇴 잘 생각해보라. 노조를 탈퇴하면 보직을 주겠다 이 말이죠. 탈퇴하고 보직을 달았는 분들이 병동에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최근 3개월 동안 전체 조합원 746명 가운데 간호직군에서만 64명이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팩스로 서류만 제출하면 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탈퇴 방법을 알려주면서 조합원들을 압박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사태 이후 비상경영에 들어간 병원이 병동을 통폐합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도 가중됐다고 말합니다. 또 무급휴가나 원치 않는 연차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병원과 노조는 다음 달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를 줄여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노조 측은 강조합니다.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을 줄여야 또 병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병원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의지라면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경영체계에 들어서면서 숙련된 간호사들이 진료지원 간호사로 배치됐고 이에 따라 병동을 책임질 간호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보직 자리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상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병원 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보고 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